여기 너무 힙한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향 시티 투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가 봐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사르 훈장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공원에 이런 포토존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향입니다. 혼자 뚜벅이로 왔어요. 제가 오늘 이 코스 이렇게 다 보여드릴 텐데 진짜 잘만 하면 만 원에 이 투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양시에 좀 핫플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진짜 만 원에 고향여행 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원래 정식적인 네. 여행 상품이라고 하면 사실 이용료 2,000원, 3,000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이 가능한 거는 이제 고양시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고양시에 와서 이런 시티 투어를 통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 정말 혜택을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00원이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카메라 놓고 저기로 가볼게요. 진흙을 잔뜩 묻혀왔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이 9월 말이거든요. 지금 딱 코스모스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스 진짜 많죠. 예니란 포토존도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 밭이 진짜 넓어요. 여기서 지금 한 5분 걸어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고 저기가 메인인가봐요. 네, 여러분, 여기 코스모스 진짜 많이 펴있으니까 보러 오는 거 추천. 꽃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꼭 오세요. 진짜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당당해집시다. 혼자여도 좋다. 여기는 코스모스 바 바로 근처에 되게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여기구나. 자. 차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와. 더 예쁜 코스모스 스팟을 찾았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는 완전 주황색이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코스모스보다 훨씬 많아요. 그 아까 거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여기 오고 되게 다양한 이런 꽃 축제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헉! 너무 예쁘잖아. 특히 사람들이 피크닉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안에 뭐가 있어요.
되게 예쁜 카페 있는데 고양이 픽사야 귀여워. 스위스에서 치즈 풍듀 팔 것 같은 집. 여기는 브런치랑 스테이크 파는 곳 같은데 대박인 건 맞은편에 있어요. 저기 뭔글 맛있는 뭐 커피가 있는 카페라기보다 분위기. 행주 외동이요? 네. 왼쪽이 행주 외동으로. 아, 되게 많아 보여요 진짜. 네, 행주 내동은 행주 선성을 네. 쓰고 있는데요. 아. 뭐예요? 너무 예쁘다. 빼셨다가 이게 성사초롱인데 이게 불이 들어와요. 네. 그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주서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부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약간의 술과 약간의 네. 안주를 가지고 우리 꼭대기 가면 덕양정이 있거든요. 강을 바라보면서 한 잔씩 하면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밤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불빛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가다 보면 포토존이 있는데 생수. 우와. 포토존 사네. 예로 공기 다시 와볼까? 아 떨어뜨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돌. 불안한데? 어머. 예, 됐다. 저는 고양시가 진짜 이런 포토존도 진짜 찍고 싶게끔 하는 그런 포토존 있잖아요. 그때 요즘 감성으로. 네, 왔습니다.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까 봤었던 달이랑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지금. 신발. 아, 여기는 근데 뭔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밤 되니까 진짜 더 예뻐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포토존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진짜 여기 왜 안 오세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밤 되니까 이것도 불이 이렇게 켜졌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밤 되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밝을 때 봤던 거랑 지금 보는 거랑 되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 딱 이렇게 투어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밤 되니까 진짜 예쁘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밤 되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투어 9,000원에 제가 지금 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알차게 놓은 거 혹시 실화인가요? 자전거 투어 코스모스도 두 개나 먹고 카페 그리고 야경 투어 그리고 지금 포토존 사진 건진 게 몇 개예요.
진짜 여러분 안 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고양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풍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빨리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고양시 여행은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였는데도 이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즐기니까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혼자서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너무나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여기 행주, 여기 행주가 예술이야 축제 같이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어묵이 만 원을 딱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간장 안 찍어도 맛있네요. 이렇게 알차게 만 원을 쓴 적은 근 1년간 아니다. 그 10년간 최초 아닐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빠이. 향기.